와, 야, 야 미쳤다. 이거는. 사사. 자, 선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 서울 마장동. 여러분 마장동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우죠. 오늘 진짜 기대하셔도 좋은 어마어마한 영상이 오늘 아마 남을 겁니다. 한우, 툭불, 그리고 무려 소 그 해체 작업을 하는 것까지 제가 영상에 담을까 합니다. 진짜 여러분도 오늘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화려한우에서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가보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공정한우 들어왔고 지금 이제 해썹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위생복이나 이런 걸 좀 철저하게 갖추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와. 사실 여기가 네. 제가 말씀드린 등급 판정하는 부위거든요. 아, 예. 4등분 하게 되면은 여기 반면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반면을 보고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이게 마감이 촘촘한 부위, 촘촘한 체크시 나오게 되면 이게 최고 등급 투플럭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 있어요? 소고기 중에서? 저는 일단 구워먹은 거 안심 좋아하고요. 아, 안심이요? 네. 안심. 네. 우등살을 육회나 육사시미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먹어봤고. 회장님은 어디 부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비싼 거 저를 제일 좋아하고요. 치맛살이요. 치맛살. 치맛살. 네. 치맛살. 아. 네. 저렇게 아, 원래는 이게 네, 치맛살이구나. 치맛살인데. 야, 이거 되게 마블링이 이것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 오, 이게 네, 치맛살이구나. 네, 맞아요. 네. 펼쳤을 때 치맛처럼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치맛살입니다. 오. 살을 봐. 아, 예. 네. 네. 이제 이걸 얼려서 썰면은 이렇게 담 얇게 썰면 이제 차돌박이 나옵니다. 아. 네. 따라가지고 여기 차돌박이. 이야, 이렇게 아프네. 오. 얇게 썰면 안심 포기하는 거예요. 안심이요. 어, 네. 안심 포기. 깨끗하고 안심 포기. 오. 야. 이게 꽃살 파는 거예요. 꽃살. 아, 지금 이거 네. 지금 안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S자 모양으로 뼈를 이렇게 딱 하는데 꽃살을 판다고 하거든요. 이게 또 되게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 되게 와, 이게 그냥 안 보이는데 어떻게 윗등심하고 아랫등심 분리 작업이죠. 아. 네. 여기가 이제 아랫등심. 네, 윗등심이고 밑등심. 예. 네. 네, 여기 보면 살치살. 이야, 이거 살치. 그리고 여기 새우를 닮았다고 해서 새우살입니다. 아, 이거 진짜 완전 이 모양은 네. 완전 새우네. 네. 이게 새우살. 새우살. 오. 여러분 알등심이라고 하고. 이야. 자, 선원사님들 지금 이제 음식이 세팅이 됐고. 예, 제가 먹을 고기인데. 그리고 지금 포장 보시면은. 홈 하나 없이 진짜 너무 완벽하게 지금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일단은 이 생고기 그리고 육회 이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 이거 직접 만들어 주셨거든요, 대표님이. 아, 어쩜 좋냐. 야, 찰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적당히 잘 섞인 이 마블링이 씹을수록 좀 고소하고, 아. 육회. 아.
육회부위 쪽 살은 좀 더 담백하면서 야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보통은 이제 노른자를 같이 넣어서 이제 비벼 뭐 드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요거를 살짝 소스처럼 찍어 드셔도 괜찮아요. 그건 돼야겠다. 일단은 맥주부터 한번 시원하게 쏴서 실패. 자 이렇게 된 거 소주 한잔 하면서 차분하게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쏴서 이게 생고기로 자주 먹던 그 다른 저녁점에서 한 부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살짝 좀 기름지면 되게 좋거든요. 예, 저는 우둔살 이런 걸 좀 위주로 좀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부위가 어딘가요 혹시? 앞다리살에 꾸리살이라고 하는 부위. 아 꾸리살. 네. 아. 당일 작업한 한우 정육 중에 가장 좋은 부위만 선택했는데. 아. 네. 자자. 야, 여기 지금 고추장 들어간 양이 많이 들어간 밸런스가 깨지는데 기가 막히게 딱 밸런스 잘 잡으셨네요. 자 이제 슬슬 여러분들 고기 굽는 거 좀 구경 좀 하실래요? 자 15초 지났는데 여기서 자 오. 나머지 조금 더 익히고 또 소고기의 진심인 사장님들은 이 고기에 다른 걸 좀 하는 걸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살짝 이렇게만. 예, 자자. 오야. 입 안에 이 싹 마블링 기름진 퍼짐이 그 은은하게 쫙 고급스럽게 좀 퍼지네요. 아. 좀 보셨어요? 이 되자마자 턱 끊어지는 거 보셨어요? 이 되고 살짝 툭 뜯었는데 딱 뜯겨요. 소금 살짝 찍고, 후추도 한번 살짝 찍고. 제가 봐서 이거 이름이 잘못됐어요. 새우살이라 불리면 안 돼요. 태어나서 먹어본 새우 중에 그 어떤 새우도 이 정도 맛을 내는 새우는 없었거든요. 와 이거 다른 이름 진짜 붙여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박수. 박수가 나오는 맛이다 진짜. 소금 살짝. 후추 살짝. 저 지금 이거 지금 광고 영상 찍으러 온 게 아니라 저 돈 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내 인생 최대의 사치를 해보자. 꽃동심 저는 상추 한번 싸 먹어볼게요. 사사
대표님, 저희 그냥 뭐 저 유튜버 광고주 말고 앞으로 형님 동생 하면 안 될까 그냥. 네, 제가 형이거든요. 제가 형님이라 불러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저랑 그냥 인간관계 하시면 안 될까요? 와, 진짜 그 대표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맛이다 진짜. 와, 소금 단짜. 아, 그리고 자, 이 살치살과 등심. 아마 이 살치살은 제가 표현하기로 제가 술이 사라지는 마술을 하잖아요. 한우가 사라지는 마술이라고 하는 그 정도 표현할 수 있는 부위인 것 같아요. 입에 넣으면 몇 번 안 씹으면 바로 싹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입안에서 육즙이랑 기름짐 딱 나오다가 딱 없어져 버려요. 진짜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어울리냐면, 와사비 이런 거 있죠? 위에 싹 해가지고, 살치살에 이 약간 좀 딱 이 기름짐이, 고급진 기름짐이 이 고추냉이랑 만나면은 고추냉이의 그 약간 매운맛은 좀 중화시키면서 특유의 그 저 고추냉이 향, 요것만 딱 좀 잘 남겨두고, 와, 되게 좀 궁합 좋아요, 이럴 때. 개인 취향인데 저는 이 살치보단 등심인 것 같아요. 고기 씹는 맛이 좀 더 느껴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음 고기를 이제 슬 구울 텐데 여기 저 아까 맥주 사진 맛을 이거 저 병째로 실패한 거 보고 아, 뭐 그런 그 정도면은 아, 우리도 뭐 사라지는 맛일 정도는 우리도 좀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예, 도전해 보시겠다고 지금 앉으셨어요, 대표님들. 아, 그러면은 일단 제가 그 명예 회복 겸 요거 한번 사라 드린 다음에 한번 보시고 자, 자 술입니다. 와아 이거 또 우와 진짜 먹고 나서는 대단하다. 음료를 하나씩 이제 먹어줘야 되거든요. 와. 자, 그럼 대표님들 누가 먼저 좀 도전해 보실래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서워. 손맥으로 한번. 네. 자,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야, 봐봐,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진짜, 맞네. 이렇게 되면 여기 마지막에 대표님이 되게 지금 부담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사. 보통은 이렇게 돼요. 보통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오, 잘하시나? 평소에 이렇게 좀 드시는 거 좀 좋아하시나 보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도 탄산을 네. 엄청 좋아해가지고. 탄산 저도, 많이 먹고. 저도 탄산을 좋아했거든요. 이게, 네, 네. 그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맞아. 항상 콜라를 입에 달고 살고. 제가 그렇거든요. 네. 아니, 아까 제가 이거 한 병 원샷 할 때, 맥주 원샷 할 때 실패하니까 그렇게 옆에서 웃으시더라고요. 난 솔직히 좀 실패하길 바랬어요. 진짜 너무 많이 웃으시길래.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술이 주가 아닌 이제 고기가 이제 또 준데 되게 좀 재밌는 장면 좀 담아서 주고 싶으셔가지고 네. 우리 대표님들 네,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그리고 이제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최상급 고기 아니면 이제 뭐 저기 글 안 하시는 네, 취급도 하지 않고 취급도 아니, 안 하시는 않고 네, 보여주죠. 꿀만 작업하고. 와, 여러분들 저 박수 한번 주시고 진짜 치맛살
토시살 네. 한번 구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토시살의 경우에도 아주 육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한번 드셔보시면은 사실 다른 부위를 먹기가 좀 어려운 예, 아. 그 정도 한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맛살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위가 네. 오스타 먹게요. 아, 그죠. 원체 더 되겠죠. 워낙에 이제 네. 저 하시면 밖에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맞아. 그 예전에 이제 사사 천천히 먹어. 이 정도면 근데 지금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조금만 더 하시면 하실 것 같아요. 사사 사사. 오와. 와.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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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아, 너무 참으로 맛있게. 치맛살 먼저, 예. 이 고기는 자르지 않고 한 입에서 한 두 개 정도를 해서 뭐 드셔보시면 진짜 입 안에 육즙이 꽉 차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좀. 네, 요게, 네. 왜냐면 이렇게 먹어도 목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아, 이게 이제 좀 부드러워가지고. 맞습니다, 예. 육즙이 쭉쭉 나오고 와. 그렇게 먹으면은 정말 예, 잊지 못할 소고기 맛. 육즙이 안에 계속 빨려요. 네 맞습니다. 씹는 맛을 너무 좀 충족을 시켜줘가지고 네. 대박인 것 같은데. 와우. 야. 저는 치맛살을 먼저 한번 아무것도 안 씹고 고기만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어우. 정말 아니 진짜 그게 너무 맛있어. 이거는 자부심 뭐 플러스 아, 야 항상 내가 하는 고기지만 이거 최고다라는 어떤 그 지금 프라이드가 느껴져가지고 한번 정말 진짜로요. 제가 비슷한 부위를 뭐 수입산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수입산을 먹었을 땐 제가 청양고추에 쌈장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좀 먹게 되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특유의 피냄새나 네, 일단 나눠보니까 네, 누린내가 나눠보니까 네. 근데 전혀 없어요. 바로 한 점 더 찍게 되는 게 광고 찍으러 왔다가 오마카세 먹고 가지요. 진짜 이 정도로 야 너무 저 큰 대접을 받는 거. 와 야 야 미쳤다 이거 이거는 야 못 참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 뭐 더 잘라줘. 야 미쳤다 이거 어이 사사 쌈에 해산물 생각나죠? 해산물이 아무리 맛있어 봐라 요 익힌 고기 이런 이건 못 미쳐요. 어우 야 색깔 보세요. 어 안심은 무조건 한우를 드세요. 어. 선도 자체를 좀 잘 식혀야 또 이런 또 훌륭한 또 맛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기 진짜 화려한 후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주는 이 안심은 어떻게 먹어도 진짜 훌륭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진짜 나 진짜 이거 제대로 한번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이거 나중에 좀 한번 와서 따로 촬영해도 돼요? 와 아니 아, 예, 제가 아까 술 소주 먹고 해가지고 설명이 좀 내가 아,
내가 다음 코스 설명이 안 돼. 미쳐버리겠네,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알아. 제가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메인 카메라 이거 떨어지는 메인 카메라가 배터리가 풀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때까지 해가지고 몰랐었어요. 아, 여기는 진짜 1차적인 이게 아닌 제가 이 대표님과 인간적인 관계를 좀 앞으로 맺고 싶을 정도로 훌륭한 고기 맛 그리고 이 영화 마인드 진짜 그 반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인간관계를 좀 맺고 싶은 진짜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들. 하... 아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그 한우가 한번 맛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그 더보기 링크 한번 확인하시고 진짜 여기 선물로 해가지고 뭘 누굴 준다 아니면 가족이 어떤 뭐 즐거운 식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프리미엄급 진짜 괜찮은 소고기를 좀 원한다 한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여기서 시켜 드셔보시면 실패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 채널을 보겠습니다. 장담합니다, 진짜. 자,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그리고 화려한 우 여러분들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고맙습니다.